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 수요일이고요. 날씨 궁금합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아침 공기가 한결 선선해졌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약한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현재 서울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밖에 충청과 남부, 제주에는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과 영남, 제주에는 시간당 10에서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호우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남부와 제주에, 내일은 영남과 제주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또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이면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은 비가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주말까지도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입니다. 경남 해안에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내리는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2.4도, 대전은 21도, 대구는 24.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비교적 선선할 텐데요. 서울은 26도, 광주는 25도, 부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11호 태풍 하이쿠이는 다가오는 일요일에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변동성은 크겠지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토요일은 남부지방에,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정부가 내년 저출생 예산을 올해보다 25% 이상 대폭 늘려서 17조 5,900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다양한 사업들이 담겨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그야말로 저출산 문제에 정부가 총력 대응을 나섰습니다.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끈 부분이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이거든요. 이거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이런 예산 항목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굉장히 신기한 지원금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출산휴가를 떠나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상사 눈치 보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동료들한테 내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동료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빠진 빈자리를 다른 동료가 채웠는데 그 동료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럼 동료 입장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동료가 떠나려고 하면 아유, 떠나는 것에 대해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런 거는 일손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서 특히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육아로 단축근무를 할 경우에 업무량이 늘어나는 동료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네. 육아휴직 떠나는 동료가 있으니까 그 일을 대신해 주니 네. 그 동료 당신한테 20만 원을 주겠소. 그거 타당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제도 진작 빨리 하지 않았으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2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것도 과감하게 정책이 나왔다고요? 네. 육아휴직이... 저 휴직 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네. 이유가 또 있잖아요. 그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하고도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된다, 사용하라 이렇게 하는데도 부모 모두가 사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주로 아이 엄마가 많이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몰빵 육아를 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서 둘째 출산을 꺼리게 되는 현상으로 네.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현행 12개월인 유급휴직기간을 18개월까지 쓸 수 있도록 6개월 더 늘려준다는 얘기입니다. 1년 6개월이네. 예. 그럼 부모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년이네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18개월 하면 3년까지도 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른바 몰빵 육아여가지고
더 이상 아이 낳지 못하겠다는 얘기 나오지 않도록 두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육아휴직을 더 먼저 쓰고 같이 육아휴직을 한 3개월씩 쓰게 된다면 최대 3년까지 유급으로 육아휴직을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또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요. 급여 상한도 현행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크게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분 중 하나가 주거 문제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출산 가구의 혜택을 또 크게 늘렸다고요. 네, 주거 대책이 전체 저출생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 예산만 8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상당히 공을 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기를 출산한 지 2년이 안 되는 가구의 경우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융자를 받게 되면 소득 요건이 현행은 7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합산 7천만 원인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넘으면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1억 3천만 원으로 한도를 대폭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택 가액 한도도 디딤돌 제출의 경우에는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려주고요. 버팀목 대출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 아니 신혼부부 특공도 있는데 신생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왜 특공이 없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신생아 특별공급 그러니까 이른바 특공도 생겨난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예, 아이가 네, 태어나면 네. 태어난 지 2년 이내에 될 경우에 아이 낳았으니까 네. 특별공급 해주겠습니다. 네. 자격 조건을 주는 거예요. 예. 이것도 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와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좀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이슈 가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의 일환으로 수산물 소비를 독려하고 나서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걱정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들에게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독려에 나섰다 이런 이야기죠. 이 소식 접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 여당이 주요 대기업의 급식을 납품하는 업체들과 함께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업들은 단체 급식과 명절 선물에 수산물을 이용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염수 방류 이후에 수산물 소비가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기업들이 소비 촉진에 나서달라 이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들의 처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업이나 학교 단체 급식에 우리 국내산 수산물을 좀 활용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러면 요 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급식업자들. 이분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급식업체들부터 벌써 불만의 소리가 나와요. 왜냐하면 단체 급식을 한다 하더라도 급식업체가 우리가 그냥 수산물 많이 넣겠습니다 그런다고 많이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무래도 고객사인 대기업이 우리 수산물 많이 써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요청 없이 급식업체들만 뭐 예를 들어서 막 독려하고 상생 협약 맞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뭐 여러 이제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 단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수산물이 단가가 좀 비싼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급식업체가 우리가 수산물 많이 써야지 그런다고 많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에서 대기업에서 만약에 단체 급식을 한다, 식당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아 우리가 단가를 한 천 원도 올려주겠으니 수산물 많이 써주십시오. 이러면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없는 상황에서 급식업체만 뭐 소비 촉진에 동참해달라 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산물 소비량 감소가 장기화되면 이 부분 결국 정부에서는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 제2의 세만금 잼버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세만금 잼버리 때 그때 이제 뒤늦게 대원들을 막 이송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때 공공기관, 공기업 뭐 이런 데 공무원들도 많이 나섰지만 네. 대기업들도 협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은손이나 이런 것들 많이 내줬고요. 급식도 신경 쓰고 막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수산물 독려하는 것들 좋기는 한데 대기업들 혹시 발목을 비트는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대기업들이 또 그 부담을 다 떠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우리 아시다시피 라면하고 과자 가격 기업들한테 내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들이 좀 눈물의 흘 흘렸다고 해야 되나요? 가격을 내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업들한테 막 윽박지르듯이 정부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업들이 너무 큰 부담을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요 요즘뿐이 아니고 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나라에 뭔 큰일이 생기거나 위기가 닥치면 정부가 해결했다기보다도 민간과 기업이 나서서 기업이. 네. 해결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수산물에 대해서는 이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가장 네. 우선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업들한테 많이 뭐 먹게 하고 많이 사라 이런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다음 이슈 가죠. 네. 예, 세 번째 이슈는 지난 3월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3종 추돌 사고의 원인이 뒤늦게 보복운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소식입니다. 네, 사고의 원인이 보복운전으로 밝혀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3종 추돌 사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부터 좀 짚어주시죠. 지난 3월 24일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 IC 인근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났거든요. 차량 3대가 부딪혔습니다. 근데 이 사고로 자동차 라보 운전자가 목숨을 잃고요. 나머지 다마스하고 봉고 운전자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근데 당초 알려지기로는요. 금요일 오후에 차량이 많이 정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정차했는데 미처 차량을 세우지 못하고 그러면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네. 근데 경찰이 조사를 한 결과 전혀 다른 상황이 나왔는데요. 사고 현장에 없는 차량 운전자의 보복 운전이 문제가 됐고요. 그 운전자를 기소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보복 운전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네. 기소가 돼서 법원에 재판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난 28일 대전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당시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았느냐 이렇게 재판장이 그 보복 운전을 했다고 해서 네. 기소된 운전자한테 물었더니 한 달 뒤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를 알게 됐습니다. 범행에 고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래요. 자기는 그냥 간 거야. 그렇죠. 한 달 후에 알게 됐죠. 자기가 보복 운전을 했는데 네. 뒤에 차량이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전혀 모르고 자기 그냥 가버린 그냥 거예요. 네. 어떤 방식으로 보복 운전을 했느냐면요. 당시 이제 소나타 차량을 운전했다고 하는데요.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중에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차량 앞으로 이렇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끼어들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화가 나서 화물차를 앞지르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차를 17초 동안 딱 멈췄다. 그래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17초 동안 멈췄다는 게 이거 안 되죠. 그럼요. 고속도로에서 1초 멈추면 한 30m씩 차들이 그랬어요. 예. 똑같거든요. 뒷차량들이 막 멈췄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량 3대가 그렇게 멈추는 사이에서 막 뒤에서 멈추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던 그랬군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의 원인 그 제공자는 당연히 보복 운전을 했던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정작 본인은 한 달 가량 몰랐어. 때문에 사고가 난지도 몰랐다. 왜냐면 자기는 그러고 그냥 갔거든. 그러니까요.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나는 사건입니다. 이 보복 운전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했는데요. 최근에 이 보복 운전과 관련해서 경각심이 많이 올라가 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보복 운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원래 보복 운전을 해도 처벌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 처벌 조항이 생겼어요. 네. 보복 운전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재판받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보복 운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줄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최근 5년 동안 보복 운전이 2만 3천 건이 넘었다고 하고요. 2018년 이후에도 매년 4천에서 5천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복 운전 첫 초범에 대해서는 통계를 잡고 있는데요. 보복 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또 통계를 안 잡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형 사고나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재범들한테 재범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역시나 높다고 볼 수 있으니까 전문가들은 재범에 대한 통계도 좀 꼼꼼히 좀 살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보복 운전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또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운전대 잡고 나가면 왜 이렇게 다들 화가 나 있는 거야? 왜 그럴까요 정말? 네? 네.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길이 너무 막혀서 그러나.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코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황금 막내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황금 막내 강래호 셰프가 간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이 시간만 되면 슬슬 배가 고파지던데 오늘은 또 어떤 해산물이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국가 어항으로 지정된 곳이 있더군요. 네. 경주 감포항인데 이곳 해산물 아주 좋죠. 네, 가보겠습니다. 천년 고도의 도시 경주의 감포항을 찾은 황금 막내. 처음 와봤어요, 저 감포항에. 근데 여기 감포항이 생각보다 되게 큰데? 경주에 이렇게 큰 선착장 있고 위판장 있고 한 거를 생각도 못했네. 근데 아까 이렇게 동네 오면서 보니까 좀 어종이 그동안 우리가 다녔던 데보다 좀 다양한 것 같아, 오늘은. 동해안에 있는 대게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오늘 보니까 고등어 전갱이 아까 보니까 자연산 전복도 막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좀 흥미로울 것 같기는 해. 오늘 일할 곳은 항구 중심에 위치한 회센터. 저기 보이네 딱 일할 때가. 그죠 저기지. 맞습니다. 네 가시죠. 다양한 수산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감포항에. 화로 직판장. 빨리 와주십시오. 네네네. 막내야. 네. 막내야. 저 꽃게 창가 1번. 야, 운동되네. 배달의 민족. 소주 무슨 소주? 무슨 소주지? 네. 황금 막내야. 오늘 정신줄 잘 붙들어 매야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 여기서 막내로 일할 강래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어종이 되게 많네요 여기 전갱이도 있고 전갱이도 있고 요새 농어철이라서 농어도 많이 넣어놨고 농어 뭐 가을이나 요 감포 특산물 참가자미에도 많이 참가자미 네. 지금 여태까지 일했던 사장님 중에 최연소신 것 같아요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32 동갑입니다 32 와 사장님이 근데 누가 사장님? 실질적인 사장님 네 사장님이고 저는 네. 이름만 여기 대표로 돼 있는데 보거 조리 기능사도 있으시네 그러면 오늘 저 뭐부터 하면 될까요? 우선 막내님 복장을 복장 저 앞치마 또 할까요? 네 아이언맨이 수트를 입든 멋들어지게 앞치마를 장착하고 오늘 저희 처음 업무는 요겁니다 이거야? 오, 이게 뭐예요? 그게 3인데 저희 네. 가게는 이제 회 위에 이렇게 자 인원수에 하나씩 이렇게 돼. 요걸 3을 서비스로? 예예. 예. 이제 씻으시면 됩니다. 이걸 씻으라고요? 뿌리를 안 다치게. 하나씩 이렇게 씻어요? 예. 이거 흙만 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흙만 털면 됩니다. 되게 쾌적하네요, 이 동네는. 아, 예. 되게 바르시네. AI인 줄 알았어요. 저 이거 하고 또 뭐 하면 돼요, 사장님? 이제 수족관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아, 또? 이거 빨면 돼요? 예. 오늘 씻을레오 끝나면 빨레오를 또 밟습니다. 깔끔하죠? 네, 여기부터요? 어느덧 황금 막내의 폐와 기도는 어류 분변 처리에 최적화가 됐다고 하는데 먹었어 바닷물 먹었어 여기 물도 여기 바닷가에서 바로바로 들어오나요? 예, 여기는 365일 계속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기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싱싱합니다 고기가서 우리 집 어항도 청소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여기 와서 이걸 하고 있네 그 막내가 고생이 많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예의 바르게 하시니까 제가 어쩔 줄 모르겠네. 사장님 뭐 할까요? 호객 행위를 할까요? 호객 행위는 저희는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안녕하세요. 수산입니다. 수산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예. 호객 행위 하시면 안 돼요. 막내님. 네. 손님도 네. 없는데 요거 바닥 청소라도. 예, 알겠습니다. 미끄러우니까. 예. 미끄럼 방지를 위해 물을 긁어내고 있지만 사실 긁고 싶은 건 따로 있다는데 이게 돈이라고 생각하고 긁어야 돼 우리 집으로 돈 들어오라고 이렇게 긁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십시오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능숙하게 손질하는 사장님의 칼솜씨에 묘한 경쟁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른 황금 막내
어떻게 뜯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같이 그냥 써볼까요? 막 썰어가지고 드리는 시스템이고 깨끗하게 물기 제거한 다음에 한 칼질한다는 쌀레오의 회살기를 직관한 진짜 사장님의 동공은 최대 크기로 확장. 지느러미 살 이렇게 따로 해서 이 상태로 이렇게? 예, 그렇게 써주세요. 예, 이렇게요?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3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딱. 야, 이쁘다. 피니쉬가 다르네. 라스트 터치. 사장님, 알겠습니다. 계산. 아, 계산해야 돼요. 아, 예, 계산해 주시면. 그냥 드릴 뻔했네요. 놀러 오셨어요? 네. 어디? 해변가. 해변가에서? 알고 오신 거예요? 부산? 이번 주에도 왔어가지고. 아, 정말요? 아,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되게 싸. 멍게는 서비스. 다양한 종류의 각종 해산물들 중 단연 눈에 띄는 요 녀석. 야, 완도전복을 서비스로 주시는 거야. 경주 자연산 전복이죠. 태각에 맞다. 경주에서도 전복 폐류를 방류를 해가지고 경주에서도 이제 판매 유통 다 하고 있습니다. 폐류 방류를 해서? 네. 예. 이제 동네마다 이제 다 해녀들이 이제 자연산 전복 작업을. 아, 동네마다 있으세요? 해녀분들이 다 있습니다. 동네가 다 있습니다. 그래도 완도 전복이지. 경주 전복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손님들이 찾아오자 황금막내의 업무량도 늘어나기 시작. 참가자미도 있고 여기 전갱이도 같이 모듬 좋습니다. 모듬. 아까처럼 썰어요 사장님? 네, 제가 껍데기 벗길까요? 바쁘니까 좋다는데. 힘들긴 해도. 다녀오겠습니다. 뱃살기에 이은 황금막내의 또 다른 업무. 2층으로 화로해 딜리버리 서비스. 안녕하십니까. 가자미하고 전갱이하고 전복이랑 멍게하고 해산물 서비스로. 아, 서비스입니까? 네. 네, 아,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족분들끼리 이렇게 놀러 오신 거예요? 아, 우리 요 동네 사시나요? 아니요,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네. 아,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어디다 주지? 가지고 가? 요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저희가 대게가 있으면 네. 놔두고 회만 드시면 좀 횟수를 해가지고 다시 갖다 줘야 돼요. 아, 그거를 다시. 해가지고 가져가.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아, 이거 안 챙겨가면 돈 못 버는 거잖아. 큰일 날 뻔. 요거 챙겨왔어요. 챙겨와야 아, 네. 되는 거죠? 오, 잘하셨어요. 이거 안 챙겨오면 안 돼. 야, 장사 잘 되니까 좋네. 옆에서 보기만 해도 신나네. 배달 또 가야 되나요? 다녀오겠습니다. 1-14 와주시죠. 빨리 와주시죠. 네, 네네네. 금방 갔다 올게요. 배달의 민족. 아, 운동되네. 그렇게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를 완벽히 깨달았을 무렵. 어느덧 한여개진 1층 회센터. 손님 좀 딱 빠졌네. 하지만 지금 2층 초장집은 그야말로 초만원. 뭐할까요 사장님? 생선구이랑 매운탕 끓이는 거랑 대게볶음밥. 볶음밥. 네, 그리고 아. 물회나 뭐 이런 거 나오면 해주시면. 막내가 하는 게 그거예요? 네네네. 막내가 다 하는데? 그러면 요 생선이라도 먼저 뒤집을까요 이걸로? 네. 아직 뒤집으려면 있어야 돼. 얘가 말을 할 거야 뒤집어달라고. 그때 뒤집어주는 거야. 네. 주방에 입성한 황금 막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본업의 포스를 방출하는데. 자, 매운탕이요. 전식간에 만들어낸 얼큰한 매운탕은 기원. 나름나라 고소하게 구워낸 2층 초장집의 대표 반찬 물가자미 구이도 완벽하게 완료. 여기 얼음으로 완전 무장한 매콤새콤한 물회도 척척. 마지막으로 감칠맛 끝판왕으로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는 대게 볶음밥까지 게딱지 위에 완벽하게 안착시키는 황금막내. 볶음밥 나왔습니다. 네. 이거 제가 직접 볶아서 갖고 왔습니다. 혼신을 다해서 볶았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어디에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네. 아, 매운탕 금방 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황금막내 오늘 업무 끝! 그러면 이제 일당을 좀 받아야 되니까
중국인 MG 선생님들이 고생하시니까 오늘은 재료를 사라고? 네? 사라고요, 재료를? 저희가 직접 구할 수 있는 고추를 마련해놨어요. 물에 들어가요? 그러면 애쓴 황금 막내를 위해 오늘은 특별히 더 애쓰라고 준비한 선상낚시. 그래도 뭐 해먹을 거면 오징어 한 10마리 잡아야 되는데. 안녕. 많이 잡아올게.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출석표를 던지며 배를 달려 목적지에 도착한 황금 막내. 그게 바닥에 바닥. 아, 10.9m. 20.9m. 여기 5분이네. 아, 그게 물고기구나. 물고기는 들어와요. 와, 대박. 여기가 홍합이 많아요. 여기 홍합해요, 요새? 홍합에 보면은 개찌렁이나 작은 네. 그 생물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먹으러 오는데. 황금어장이. 와, 여기 황금어장이 이러면 저기가. 이곳이 바로 그 낚시꾼들의 로망이 낙하는 황금어장? 아, 아까 그 어분 탐지기 했다가 뻥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 넓은 바다에 이 실 하나 넣어가지고 잡히겠냐. 그물로 잡아야지. 물고기는 그물로 잡는 맛이. 오늘도 역시 보기 좋게 재료 획득에 실패한 못 잡을래요. 사장님 다녀왔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오징어는 아예 없고. 오징어는 많아요. 일단 드리려고 안 보고 남겨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이 큰 거를 여태까지 받은 일당 중에 제일 비싼 것 같아. 자연산 오징어, 자연산 전복. 오늘의 요리를 위해 오징어와 전복, 버섯과 크림 등 각종 재료를 준비하고. 먼저 버섯과 양파는 정성을 다해 잘게 썰어준 뒤 기름을 두른 팬에 빠르게 볶아준다. 대파와 전복 역시 잘게 썰어주고 전복의 내장을 잘게 다져서 버섯과 양파를 볶던 팬에 넣고 쉐킷쉐킷! 쉐킷쉐킷! 함께 볶아준다. 빵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최대한 가루처럼 변신을 시켜준 뒤 기름물과 소금, 모짜렐라 치즈와 고춧가루를 살짝 더하고 반죽처럼 칠해서 속을 완성시킨다. 완성된 속을 오징어의 몸통에 터지기 직전까지 꽉꽉 눌러 담아 기름을 두른 팬에 중불로 소금까지 완벽하게 익혀주는 사이 다시 팬에 잘게 썬 양파와 휘핑크림 후추를 넣고 끓여주다. 여기에 잘 익은 오징어를 입수시켜 크림소스와 충분한 조우를 마친 뒤 준비한 그릇에 오징어를 담고 크림소스를 충분히 올려 방아잎과 쪽파로 마무리를 해주면 제주해풍의 오징어 순대 요리 크림전복 오징어 순대 완성! 그리고 오징어 순대를 만들고 남은 속은 마치 햄버거 스테이크처럼 골고루 잘 익혀주기만 하면 크림전복 오징어 순대와 잘 어울리는 색다른 전복 요리는 보너스! 오늘은 유럽식 오징어 순대인데 한번 드셔보시고 급하게 하느냐고 모양이 엉망이긴 한데 맛은 괜찮습니다. 드십시오. 매일 보고만 여는 재료들이지만 생소한 비주얼에 호기심이 가득한데 맛은 어떻습니까? 아, 너무 맛있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는 맛이. 산지에 와서 이렇게 좋은 재료 가지고 이렇게 요리해 먹으면 그만큼 재미있고 좋은 일이 없죠. 오늘 제가 그래도 막내로 왔는데 같이 일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손주 너무 잘하시고요. 그 손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손님 한번 단골 손님이 원래도 사진 찍어갖고 보내주셨더라고요. 아, 어, 너무 네. 좋았다고. 그런 거 있으면 미리 좀 말해라고. 이런 거 있으면. 베테랑이라서 그러신지 되게 잘 손님 응대하시는 거나 뭐 이런 거에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막내라 얘기했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촬영해 오면서 다들 연세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 나 이제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하시는 게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러면서 늘 우리 제작진하고 얘기했던 거는 젊은 친구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아쉽다라고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왔더니 진짜 이렇게 MG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이런 횟집도 있고 해서 너무 보기 좋고 같이 하면서 보람됐고요. 자극도 많이 됐고 보는 내내 저도 힘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이곳 강포항에서 만난 반가운 얼굴들. 넘치는 열정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청년 사장님들의 꿈과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저랑 함께 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황금 막내는 또 막내가 필요한 곳을 찾아 가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발빠른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방송인 홍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주제는 뭐예요?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구준엽이 기가 막혀입니다. 대만 배우와 국제 결혼 후 각종 루머에 시달리고 있는 구준엽 씨. 이번에 쌍둥이 출산설에 시달리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별의별 루머가 다 생성이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코로나가 맺어준 커플이에요. 23년 만에 재회해서 이제 뭐 결혼한 1년. 아니, 지금 얼마나 달달한 때예요. 그런데 구준엽 씨가 최근 예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아내랑 잘 살고 있는데 이 우리 부부를 시기 음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 음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렇습니다. 구준엽이 돈이 없어서 서희원이랑 결혼을 했는데 벌써 이혼 당했다더라. 아내, 아유, 전 남편한테 간다더라. 이런 가짜 뉴스가 생성돼서 구준엽 씨가 기가 막힌다는 거죠. 네, 진실이 아닌데 이게 사실인 양 퍼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에 알려진 쌍둥이 출산설, 이것도 가짜 뉴스죠. 네, 맞습니다. 8월 26일에 중국 매체들에서 이제 나온 기사였는데요. 서희원, 그러니까 구준엽 씨의 현재 아내, 이 서희원 씨가 지난 20일 비밀리에 한국에서 쌍둥이를 출산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구준엽 씨 어머니가 쌍둥이를 낳았다라는 소식에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라는 꽤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와서 이를 사실로 믿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절대 사실이 아니랍니다. 구준엽 씨가 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에서 보도된 이 아내의 쌍둥이 출산설은 가짜뉴스다. 자극적인 이슈를 다룬 보도들은 대부분이 거짓이다라고 반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수차례 이렇게 황당한 가짜뉴스에 휩싸여서 마음고생을 한 이 구준엽 씨. 거짓 뉴스니까 어차피 사라질 거다라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랍니다. 아닙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연예 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무너진 중소기획사의 기적입니다. 소속사와 수익정산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여오고 있는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가장 먼저 이 피프티피프티가 어떤 그룹인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는요. 데뷔 4개월 만에 큐피트라는 이 곡으로 K-POP 아이돌 중 가장 짧은 기간에 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와, 글로벌하게 아주 나아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14주 연속 차트 2위라는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데뷔 7개월 만에 소속사 수익 정산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시작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근데 걸그룹이 데뷔 7개월 만에 뭐 무슨 이렇게 정산하고 이게 있습니까? 힘들죠. 평균적으로 아이돌들이 정산을 받는 데까지 한 3년이 걸린다. 이게 좀 통상적으로 알려진 내용이에요. 근데 만약에 좀 그래도 정말 빨리 한 1년 좀 지나니까 받았다? 이 얘기는 정말 급속도로 말하자면 수익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또 드물지만 있는데 이렇게 1년도 되기 전에 한 7개월 만에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 최근에 데뷔한 아이돌 중에서 1년 내 한 1년 정도에 이렇게 정산받은 일이냐? 아예 없다. 이렇게는 못 하지만 정말
예외다 할 만큼 드문 일인데 사실 우리가 당장 BTS만 생각을 해봐도 아이고 1년, 2년 뭐 아유, 힘든 일이죠. 네, 이렇게 중소기획사 소속의 중소돌로 알려져 있는데 소속사에 굉장한 뭐 지원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5050 멤버들이 숙소가 강남에 있었는데요. 소속사 대표 뭐 측근의 인터뷰에 따르면 아이들 뭐 기죽이기 싫어서 숙소를 좋은 곳으로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 3개에 화장실이 2개 딸린, 그러니까 강남이니까 월세가 한 270만 원 정도 나오는 집을 잡고 있었다고 해요. 네. 데뷔를 하자마자 대박을 쳤다라고 평가를 받는 걸그룹 뉴진스 역시 멤버가 5명인데 방 2개를 나눠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비하면 사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중소기획사 신인으로서는 보기 드문 최상의 대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이 멤버들에게 교육 또한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연기 수업, 랩 수업, 춤 수업,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아이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수업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이게 주 뭐 한 달에 1,000만 원 단위로 또 수업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산을 벌써부터 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CF라던가 단기 기적으로 크게 들어오는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소속사 대표가 멤버들에게 물씬 양면으로 정말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제작에만 10억 원 넘게 투자가 됐고요. 이 대표가 10년간 차고 있던 이 명품 시계도 팔고 차도 팔고 그리고 노모가 평생을 거쳐서 모았었던 9천만 원 가량의 이 비용 아이들의 교육비 혹은 이 제작비에 굉장히 투입이 많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떴어요. 네. 떴고 7개월 되는 시점에서 정산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삐걱삐걱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소송까지 어쨌든 갔어요? 지금 걸그룹 쪽에서 5050 네. 쪽에서 전속계약 중지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어요. 아니 이제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 소속사는 정말 자신의 모든 걸 쏟아넣어서 키웠는데 이제 걸그룹 입장에서는 우리 이렇게 빨리 떴는데 이렇게 글로벌 스타가 됐는데 하겠지만 지금 최 기자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활동 비용 이런 거 다 공지하자면 사실 아직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본전까지 못 간 겁니다. 그런데 소송을 냈고 그럼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어. 그 얘기는 뭐냐면 5050 아직 이 회사 소속이야. 계속 여기서 활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이제 걸그룹 측에서 아이돌 측에서는 아니 우리는 그 소속사랑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이 멤버들의 생각인지 그 부모의 생각인지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금세 글로벌 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데 여기서 삐걱대면 그다음에 힘듭니다. 조금 더 서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애 소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연애 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 임영웅 전국 투어 콘서트 티저 공개입니다. 여러분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3 임영웅 전국 투어 콘서트 티저가 공개됐는데요. 벌써부터 누리꾼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전국 콘서트 예고했는데 벌써 그냥 뒤섞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임영웅 씨 소속사에서요. 공식 SNS 그리고 공식 이 SNS 노트북까지 포함해서 이 임영웅 씨의 전국 투어 콘서트 티저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영상인데요. 캔버스에 임영웅 씨가 이렇게 그림을 쫙 그리거나 무대에 서 있는 이 임영웅 씨 모습이 담겨 있어요. 중장년층에서 정말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임영웅 씨 콘서트이기 때문에 치열한 피 튀기는 피켓팅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명 이 젊은 층 20, 30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거는 효자 경쟁전이다. 티켓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이건 너무 고민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소리 없는 경쟁이 아니라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쟁에 좀 함께할까 하는데 벌써부터 겁이 납니다. 표를 구하지 못할까 봐 좀 마음이 좀 겁이 나요.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쭉 전국 투어하고 나서 연말에 서울하고 부산에서 앙코르 공연하는데 이때 티켓 예매 사이트에 이 그 사람들 몰리는 그 접속자 수 있잖아요.
이게 83만이었어요. 트래픽 수가. 83몇 명이 동시에 표 사겠다고 담배가 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다들 이 아들, 딸님들, 딸, 아들님들이 지금 막 의지를 다지고 있을 겁니다. 나 이번에 그래도 나 뛰어든다. 이 피켓팅, 티켓팅이 아니라 정말 피 터지는 티켓팅이라서 이 피켓팅 전쟁에 나도 뛰어들겠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어디 사이트에서 어떠한 며칠 날 언제 장소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았어요. 다들 아마 지금 눈 쫑긋 귀 쫑긋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에는 트로트 콘서트가 아이돌 콘서트보다 좀 괜찮다면서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요. 네. 아주 압도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카드사의 가요 콘서트 부문의 이 신용 체크카드 온라인 티켓 결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 트로트 콘서트 티켓의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과 비교해서 같은 기간 134%나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제가 또 기사를 쓰려고 알아봤더니 작년 이 한 해 동안 이 콘서트가 5천회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가수들이 정말 전성기를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연령대별로 보면은 트로트 콘서트 티켓의 매출 건수 비중이 30~40대의 이 티켓 구매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30대 트로트 콘서트 티켓의 건당 금액이 한 22만 원 정도 결제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보통 한 두 장 정도 사니까요. 부모님들의 콘서트 티켓을 사려고 하는 이 30~40대 효자 효녀분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여러분. 네, 효자 경쟁전. 최정아 기자, 우리 또 들어가야죠. 아, 안 그래도 여러분. 제가 네. 임영웅 씨 콘서트 한다라는 소식에 제 주변의 친구들이 야, 티켓 두 장만 구해봐. 야, 티켓 세 장만 구해봐. 이런 네. 민원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임영웅 씨는 기자들에게도 티켓을 풀지 않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네. 열심히 83만에 저도 한번 이 전쟁에 뛰어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홍규 씨, 스타 주민,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네, 사실 연예계에는 일약 스타덤에 오른 스타들도 많이 있지만은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버텨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 무명 시절을 보내던 중 이름을 알리게 된 기적을 경험하거나 귀한 생명을 얻는 기적을 경험한 스타들의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스타 주민, 오늘의 주제. 쨍하고 했던 날 기적을 경험한 스타들입니다. 네, 쨍하고 했던 날 기적을 경험한 스타들 누가 있을까요? 시작합니다. 쨍하고 했던 날 기적을 경험한 스타들 첫 번째 주인공은요. 15년 방송 동안 15번도 방송을 안 했을 정도로 지독한 무명 시절을 겪은 개그맨 신기루 씨입니다. 신기루 씨는 요즘 예능 늦둥이로 불리는 대세 개그맨인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무명이었습니까? 네, 2005년에 신기루 씨가 데뷔를 했었는데요. 올해 데뷔 19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신기루 씨가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이 15년 동안 15번도 방송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오랜 무명 생활을 겪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기나긴 무명 생활을 청산하고 예능 늦둥이로 터닝포인트가 된 이 계기가 있는데 2021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출연한 한 너튜브 예능 방송이었어요. 신기루 씨가 출연한 영상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단일 이 하나의 콘텐츠로 940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거든요. 제가 감히 예상해보건데 올해까지 아마 1000만을 육박하는 이제 정말 놀라운 수치를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직 상승한 이 인기와 인지도 덕분에 신기루 씨는 요즘요 하루에 두 개까지도 이 스케줄을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신기루 씨를 참 좋아하는 이 사이인데 착해요. 굉장히 착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순간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가슴이 따뜻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짐작한 건데 아마 최근 2년의 활동이 지난 15년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고 네. 또 바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활동명 신기루, 이게 어떤 뜻이 담긴 건지 늘 궁금했어요. 신기루라는 게 사실 이제 빛의 굴절 현상에서 저기 지상에 뭐가 진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서 막상 잡아보면
없는 거잖아요. 네.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 보통 가수 노래 따라가고 연예인은 이제 이런 영화 같은 거 제목 따라간다고 하는데 아, 왜 이런 이름을 줬을까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철학적인 뜻을 담았더라고요. 우리 연예인이라는 게 언제든 잊히지 않느냐. 나도 은퇴하고 싶어서 은퇴하면 그리고 또 바로 잊혀지지 않느냐. 그래서 연예인이라는 그 숙명이 신기루 같아서 신기루로 지었다 했는데 어머 그래가지고 15년 동안 방송 15번도 못하게 1년에 한 번도 힘들게 방송을 했던 걸까요? 그러나 이제 다 떨쳤습니다. 신기루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신기루 씨의 이 인기 손에 잡히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떴다고 쳐도 네. 15년 무명이면 15년 동안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 참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루 씨에게 그 시간 힘들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신기루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힘들만도 하고 굉장히 절망적일 수 있는 시간인데 그때 가장 절망적이고 슬픈 시기에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사람이랑 놀았던 거다. 그래서 되게 그게 크더라. 그래서 내가 안 어두웠던 것 같다. 라면서 실명 언급을 합니다. 같이 놀았던 사람이 박나래 씨 그리고 장도연 씨 덕분에 힘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요즘 달라진 인기를 신기루 씨는 뭔가 실감하고 있겠죠, 당연히. 네, 신기루 씨가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5, 6년 전만 해도 동료 개그맨인 장도연 씨, 박나래 씨하고 밥을 먹고 나오면은 두 사람이 사인을 해주는 동안 본인은 뒤에서 멀찌감치 기다리기만 했었는데 요즘에 팬분들이 먼저 신기루 씨를 알아보고 사인 요청을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세 사람의 절친인 만큼도 특별한 추억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결혼식에 당연히 장도연 씨, 박나래 씨 다 가죠. 그중에서 장도연 씨는 특별히 축 씨도 낭송을 했어요. 장도연 씨가 얘기를 했어요. 아, 내가 이걸 진지하게 이걸 할지 웃음을 택할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웃음을 택한 것 같아요. 축 씨, 장도연 씨가 지은 축 씨 읽어드릴게요. 어제까지 못 믿었네. 식장훈이 실하네. 치킨 들었던 손에 부캐라니. 어머, 장도연 씨 시도 참 잘 졌죠. 네. 신기루 씨의 아주 특징을 잘 담아서 그러나 또 결혼을 축복하는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네, 애정이 있고 서로를 잘 아니까 이런 장난스러운 축시도 가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독한 무명 시절을 이겨낸 신기루 씨. 요즘 뭐 대세 개그맨이다 보니 여러 가지 루머가 좀 있다고요. 신기루 씨를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아, 나 대식가 아니에요. 나 미식가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75cm 굉장히 큰 키인 이 신기루 씨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입이 되게 짧아서 미식가지 아니 대식가 아니다. 그래서 조금만 입에 안 맞아도 나는 못 먹는다. 라고 의외의 면모를 이 공개를 했어요. 실제로 제가 그 신기루 씨 만났을 때만 해도 아, 나는 그 발 종류는 잘 못 먹어. 족발, 닭발 약간 이쪽은 내가 잘 못 먹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또 먹방을 촬영하면서 또 촬영을 하면서 이 맛있다라는 걸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를 계속 먹지는 않고 여러 가지 음식, 특히나 맛있는 음식만 먹기 때문에 나는 미식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상에 차려져 있는 것만 봐도 대식가구만. LA 갈비를 4kg, 그다음에 소곱창을 뭐 2m. 대식가 아닙니까? 4kg요. 신기루 씨가 약간 허언증 있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신기루 씨가 LA 갈비 4kg을 혼자서 먹어서 생긴 별명이 엘사, LA 갈비 4kg. 엘사라고 엘사. 네, 심지어 이때가 이 시댁에, 처음 시댁에 갔을 때였는데, 시어머니가 이거 보시고, 어머, 너무 잘 먹는다. 라면서 앞에서 관전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6살 때부터 곱창을 먹었었던 이 신기루 씨. 저탄고지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저탄고지 식단으로 그래 소곱창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2m를 먹었는데 다음날 몸무게를 쟀더니 어머 3kg가 늘었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한 달 식비가 좀 궁금해지는데 그렇겠네요.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신기루 씨는 현재 결혼 5년 차로 아이가 없는 2인 가구입니다. 가장 최근 한 방송에서는 본인의 한 달 식비가 술값을 포함해서 500만 원 정도라고 놀라게 한 적이 있었죠. 한 달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달에. 신기루 씨 그 체형과도 관계가 있는 건가? 많이 버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신기루 씨가 본인의 얼굴을 비만계의 고양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래도
많이 먹지만 건강검진을 3개월에 한 번씩 하면서 본인의 몸을 챙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건강 프로그램에서 뭔가 요 정도 되면 중성지방 이런 거 뭐 당뇨 고혈압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섭외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신기루 씨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그래도 방송 나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나갔는데 가시방석이었던 거죠. 왜? 나는 3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에서 알고 있거든요. 중성지방 당뇨 고혈압 하나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 그래도 신기루 씨의 목표가 있더라고요. 첫째, 체중 120kg 넘기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리즈 시절의 몸무게로 꼭 돌아가겠다. 그게 몇이냐면 엄청 큰 차이는 아닙니다. 107kg. 이게 리즈라고 합니다. 아, 역시 이래서 개그맨입니다. 네. 아유, 관리 잘해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런 건강한 웃음을 좀 많이 전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 들어볼까요? 쨍하고 해 뜬 날 기적을 경험한 스타들 두 번째 스타는요 가수 김혜연 씨입니다. 오, 김혜연 씨. 트로트 가수 김혜연 씨. 김혜연 씨는 뭐 바로 스타 등극 아닌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이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이 트로트 가수 김혜연 씨가 뇌 종양 판정을 받고 심지어 본인이 유서를 쓰고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렇게 유서를 써놓고 절망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기적을 다루잖아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요 기적을 당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유서까지 쓸 정도면 좀 상황이 제법 심각했었나 봐요. 김혜연 씨가 이 셋째를 출산한 이후에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의사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에 뇌종양이 두 곳이 있다, 두 개가 있다라고 하더라. 오늘 쓰러질지 내일 쓰러질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혈관을 찾지 못하면 이 대형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었지만 정작 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 날짜. 아시겠지만 대형 병원들이 수술 일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날이 한 달 뒤였다고 해요.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사는 듯 정말 하루하루 굉장히 고민이 많은 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네, 뇌종양 이 판정 후에 한 달 뒤로 잡혔던 수술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의사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천운입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혈관이 부위며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수술 며칠 전에 혈관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추적 관찰을 계속하자라고 해서 이 다행히 수술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몇 년 동안 MRI 검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넷째를 출산한 이후에 정말 기적적으로 이 뇌종양이 아예 사라지는, 뜻하게 사라지는 기적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복덩이네, 복덩이. 복덩이죠. 그 뇌종양이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또 예전처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전화회복이 된 거네요. 전화회복이 됐죠. 그리고 사실 김혜연 씨 나이 정도만 돼도 예전에 연예인들 아이 출산하고 나면은 거의 뭐 가수 생활 접어야 되는 배우 생활도 접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만약에 출산해서 아니야 난 그래도 복귀할 거야 해도 쉽게 어떤 방송이라든가 행사에 어떤 기회가 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흔했는데 김혜연 씨는 둘째 낳고 셋째 낳았더니 애국자다. 사실 인구도 줄어들고 많이들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까 애국자다 하면서 본인이 이제 어떤 다둥이 엄마로서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저희가 앞서 모닝브리핑에 저출산 문제다. 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녀 넷이면 애국자 확실합니다. 혜택도 많이 보시겠네요. 네. 근데 자녀 넷을 뒷바라지하기가 이게 만만치 않을 거네요. 그렇죠. 김혜연 씨 이 자녀들의 나이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요. 일단 첫째가 22살이고요. 막내가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네요. 너무 귀여운 나이죠. 네. 이 네 명의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서 김혜연 씨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금액이 무려 5억 원이라고 해요. 몇 천만 원 대출로는 해결이 안 됐던 거죠. 아니, 그 노래처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뭐 몇 바퀴 돌고 행사의 여왕이고 이래서 돈 걱정은 없을 것 같았는데 금전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네. 어떤 어려움일까요? 김혜연 씨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전부 다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금까지 깨는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코로나가 2에서 3년 정도 계속 되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라고 했는데요.
있는데요. 그나마 코로나19가 끝나 행사 등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쟁쟁한 후배 가수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와서 예전 같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본인의 현재 상황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대출 5억 원이라니 이게 엄마로서 김혜연 씨 책임감이 막중할 것 같은데요. 근데 교육비를 들어보면 5억 원은 정말 김혜연 씨가 그렇듯 열심히 뛰고 많이 벌어서 요 정도다 싶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골프 선수예요. 아무리 뭐 골프 의류는 좀 저렴한 걸 입는다 그래도 장비도 워낙 비싸고 또 겨울 되면 우리 한국의 땅이 얼어서 골프 못하니까 따뜻한 나라로 막 2, 3개월씩 전지 훈련을 가고 이 전지 훈련비만 막 수천만 원. 그래서 다 막 장비까지 합해보면 1년에 1억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이게 첫째만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또 둘째가 올해 뉴욕대에 합격을 했다고요. 와 대단한데 사실 진짜. 둘째가 뉴욕대입니다. 뉴욕대. 에. 중학교 때부터 엄마 나 유학 보내줘. 이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다 보내고 지금 뉴욕대까지 갔어요. 간간이 장학금을 받는다고 해요. 다행히. 그래도 또 미국에서 기본 생활비에 막 이 학비에 5억밖에 저는 빚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이야,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고 네. 5억이면 상당한데. 그리고 셋째하고 넷째는 현재 농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또래 친구들보다 시작이 조금 늦었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의 수준을 맞춰 따라가기 위해서 개인 레슨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돈이 들어갈 일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아,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짜 돈 덩어리인데. 아니 그렇죠, 근데 이렇게 네. 물심양면으로 엄마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네. 아이들이 뭐 잘하고 있는 거는 같은데 지원해주는 조건이 있다면서요? 네, 엄마 마음이 진짜 나는 못 먹어도 애는 다 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다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김혜연 씨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애들이 다 성장하면 꼭 돌려받을 거다. 나중에 엄마한테 너희 효도해야 된다라고는 이 마음을 무의식 중에 각인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유의 굉장히 재치 있는 입담이 돋보이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안 줄 텐데. 안 줘요. 아유, 안 줘요. 자식은 주고 끝나는 겁니다. 네. 아니 왜냐면 저도 아직 못 갖고 있거든요. 네. 아 이거 어려울 텐데.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 만나보죠. 쨍하고 해 뜬 날 기적을 경험한 스타들 세 번째 스타는요. 개그맨 이용식 씨입니다. 아 보시기 이용식 씨. 연예계에서는 정말 손꼽히는 딸바보로 유명한데 어떤 기적을 체험했나요? 네, 이용식 씨가 경험한 기적은 정말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결혼 8년 4개월 만에 아빠가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유난히 아이를 좋아했지만 결혼 생활 8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찾아오지 않아서 굉장히 소가리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혼까지 이르렀을 정도 이혼을 뭐 결정 할 정도로 이 위기가 다다랐을 무렵에 정말 기적적으로 너무너무 예쁜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생기면서 행복한 가정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귀한 딸을 얻기 위해서 안 해본 노력이 없었다고요. 아, 대단합니다. 이 결혼 후에 사실 이게 임신하려는 사람한테 8년 4개월 너무너무 긴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뭐 여기저기 병원 다 가봐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아까 최 기자 얘기했지만 이 아이 생기지 않고 원하고 이러면서 부부 간에 조금 서로 힘들어지거든요. 그때 이 아내가 본인의 엄마랑 이용식 씨 장모님이랑 뭐 무슨 종교다 할 것 없이 온 종교를 총동원해서 계속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다녔대요. 어머 이게 정말 이 기도가 불러온 기적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두 달 만에 아기가 생겨서 이용식 씨가 이렇게 아빠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근데 또 이용식 씨가 딸이 찾아온 걸 알게 된 그날이 아내하고 또 헤어질 결심을 한 날이라고. 정말 드라마 같습니다. 이용식 씨가요. 이 늦둥이 딸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내분이랑 대화가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이 짜증나고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그냥 오늘은 어머님 아버님을 불러서 단판을 짓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옆에 서랍에 있어가지고 이 서랍을 딱 봤는데 빨간색 천이 나와 있더래요. 근데 그게 뭔가 계속 거슬려가지고 서랍을 딱 열었더니 1단부터 이 4단까지 정말 전부 아기용품으로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아내분이 틈틈이 계속해서 이 아기용품을 모아놨었던 거죠. 그렇게 기적처럼 이별을 결심한 날 이용식 씨는 딸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딸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쏟는 아빠 이용식 씨.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죽음의 공포라고 해요. 맞습니다. 이용식 씨가 본인 아버님을 이제 심근경색으로 아버님이 타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충격과 슬픔 속에 보름 뒤에 본인도 쓰러진 겁니다. 이때 내가 이렇게 귀하게 낳은 8년 만에 낳은 딸아이를 두고 내가 먼저 가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서 수술을 하러 들어가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얻은 딸이라서 기도를 또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딸이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내가 손잡고 걸어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얼마나 절실했을까. 내 딸 아이 결혼식장에 내가 손잡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걸 이제 이루게 됐다고요. 네. 이용식 씨가 내년 4월에 기적처럼 찾아온 딸의 결혼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딸의 결혼을 4월로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의 데뷔와 생일 그리고 딸의 생일이 모두 4월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4월을 축제의 달로 만들고 싶다라는 특별한 이유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이용식 씨는 그 딸의 남자친구를 좀 피해 다녔던 걸로 알거든요. 네. 이용식 씨의 예비 사위 원혁 씨가요. 한 트로트 오디션에 참가를 해서 이제 자신의 그 여자친구를 공개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친구 아버님이 결혼을 반대하신다. 이 여자친구 아버님이 사실 개그맨 이용식 씨다라고 밝혀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리고 2년 동안 3초 동안 뵀다. 뵙자마자 택시를 타고 가셨다라고 털어놓으며 오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레이디 제인 씨 결혼식장에 가서 저 혼자 이제 이용식 씨를 봤는데요. 네. 이용식 씨가 이 자리에 자신의 딸과 이 원혁 씨를 같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변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제 인사를 시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했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촬영이 있어서 어떤 방송국을 갔었는데 이 따님이랑 이용식 씨가 같이 촬영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자리에도 이 예비 사위가 함께 스튜디오를 아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쁜 가족이 될 거라는 이 직감을 했습니다. 그 이용식 씨가 이 결혼을 허락한 이유가 또 남진 씨 영향이 컸다고요? 네, 이용식 씨에게 있어서 남진 씨는 정신적 지주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남진 씨와 예비 사위, 내년 4월에 사위가 되는 이 원혁 씨 사이 공통점이 있는데 해병대입니다. 그래서 이 남진 씨가 그 친구 괜찮어 하면서 이제 원혁 씨를 또 추천을 했고 남진 씨만이 아니에요. 또 해병대 선배들도 이렇게 좀 이용식 씨가 약간 좀 이렇게 마음을 굳히지 못하는 걸 느끼니까 이 예비 장인께 전화를 해서 우리 후배 괜찮은 친구입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식 씨도 이렇게 보니까 볼수록 참 괜찮다.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승낙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내년이면 데뷔 50주년을 맞이하는 이용식 씨.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고요. 네, 1975년 이 대한민국 최초 공개 코미디언 일기로 시작한 뽀식이 이용식 씨. 어느덧 내년에 해수로 데뷔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적처럼 찾아온 딸 덕분에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햇수로 50주년인 내년에는 규모가 큰 공연보다는 작지만 가족들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면서 작은 소망을 드러냈거든요. 또 업계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선배이기 때문에 이 50주년을 축하하는 후배들의 메시지 역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쨍하고 해뜬 날 기적을 경험한 스타들, 네 번째 스타는 트로트 가수 현철 씨입니다. 현철 씨. 뭐 올해 데뷔 54주년으로 원조 트로트계의 황제로 불리는 가수입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현철 씨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데뷔 54주년이에요. 1969년에 무정한 그대로 데뷔를 했는데 여기에는 18년이라는 무명 세월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8년을 해도 도대체 뜨지도 않고 하니까 나 이제 가수 그만해야 되나 보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나를 늘 기다려주고 고생해준 아내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아내 위한 노래나 하나 하고 가수 생활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만든 노래가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요거를 딱 내놨는데 이게 전 국민이 현철이라는 가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곡이 됐잖아요. 그래서 1988년부터 3년 연속 10대 가수상 받으면서 트로트 4대 천왕에 등극하게 됐죠. 가수의 삶을 접으려고 마지막으로 내놓은 바로 그 노래가 대박이 나면서 현철 씨의 인생을 또 바꿔놨네요. 네. 그래서 현철 씨에게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은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라고 하는데요. 현철 씨는 아내가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은 절대 불가능했다.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라면서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안진아 선아 당신 생각에 당신이 아내인 거죠? 네, 맞습니다. 현철 씨의 무명 시절 현철 씨의 아내분이 고생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해서 정말 물 한 그릇 떠놓고 결혼식을 대신했고요. 결혼 후 이 10년은 가난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집을 13번이나 이사를 했고 심지어 마지막 이사 때는 철거민 입주 딱지를 사서 12평짜리 주택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한 가만히 이 쌀을 가만히로 살 돈이 없어서 봉지 쌀을 샀었고요. 겨울에는 또 연탄 이 낮장으로 이 추위를 이겨냈는데 현철 씨 아내분이 정말 이 살림꾼이었던 것 같아요. 옷가게 카세트 장사까지 하면서 생활력으로 이 버텨냈었다고 합니다. 와. 안진아 선아 당신 생각 그 노래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노래가 나오면 뭐 계속 히트를 쳐서 네. 1980년대에는 트로트의 한 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88년에 사랑은 나비인가 봐 내놨는데 이거 대히트 쳤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구성진 이 어떤 꺾기 그게 대단해요. 현철 씨만의 그 꺾기 창법이 있는데 곡의 도레미 중에서 높은 미에서 탁 꺾이는 거라 그래요. 88년은 사랑은 나비인가 봐로 끝나지 않았어요. 봉선화 연정도 또 발표했는데 이거 막 대히트 쳤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KBS 가요대상에서 대상 받았습니다. 그때 막 펑펑 우시면서 18년의 무명의 서름을 얘기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노래를 네. 참 편하게 하는 분이에요. 맞아. 정말 활발하게 가수 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좀 방송 활동이 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네. 네, 2018년 10월 가요무대에 출연했었던 당시에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여서 많은 팬분들의 걱정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2020년 부류의 명곡에서 하춘화 씨와 함께 레전드 가수로 출연한 것이 대중 앞에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지만 트로트 4대 천왕으로 자리매김했었던 현철 씨의 모습은 도무지 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현철 씨에 대한 가짜 뉴스가 또 굉장히 많았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 정말 근절돼야 되는데 또 너튜브 채널에서 막 그 뭐 투병설을 넘어 사실 사망설까지 심각하게 났었어요. 이거를 들은 현철 씨 본인도 그렇지만 아내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매체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속상해서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아 그만큼 우리 남편을 가수 현철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맞습니다.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현철 씨 보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이 어차피 저 가짜 뉴스가 막 생산이 되고 이러면 이걸 일일이 다 대응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현철 씨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실제 현철 씨가 약 5년 전에 이 경추 디스크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사실 회복이 좀 더뎌서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4월에 현철 씨 이 아내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병원에서 재활 치료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있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회복이 잘 안 된다. 사실 20년 전에도 이 수술을 했었는데 그때는 2개월 만에 회복하고 바로 무대에 올라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령이어서 회복이 조금 느리다라고 현철 씨 팬들을 위해서 근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무대에선 현철 씨의 모습을 보기는 어렵지만 후배 가수들을 통해서 현철 씨의 노래는 정말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현철 씨 무대를 볼 수는 없는 걸까요? 어떨까요? 저도 예전에 저 아내분하고 통화를 했었고 또 최근에도 그 이제 한 기자분이 또 통화를 했는데 아, 너무 안타깝지만 조금 무대에서 다시 보기는 쉽진 않을 것 같다 싶어요.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가수 현철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냥 자연인 강상수로 살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기억하고 연락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뭐냐면 이게 경추 수술이라는 게 생각보다 뭐 다른 거는 다 뭐 기억력이라든가 뭐 이런 식사생활 이런 걸 멀쩡해도 사실 거동이 좀 불편하잖아요. 현철 씨 자존심도 대단하셔서 좀 그런 불편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새 음원도 좋고 그래서 그냥 음원 녹음하시고 음원만 발표하셔도 되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CG로 영상도 만들어도 되니까 저는 그래도 그 목소리 그 꺾기 창법 다시 듣고 싶다는 말씀 이 자리 빌어서 드리고 싶네요. 네. 쨍하고 햇뜬 날을 경험한 연예인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 수많은 연예인들 중에 쨍하고 햇뜬 날 없이 지는 연예인들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 쨍하고 햇뜬 날 기적을 경험한 스타들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성시의 대표 축제 화성 송산 포도 축제가 9월 2일부터 이틀간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 광장에서 열립니다. 화성 송산포도는 천혜의 기후 조건과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을 갖춘 화성에서 자라 알이 굵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인데요. 여기에 당도 15브릭스 이상의 포도만을 상품화에 출하하는 엄격한 품질 관리까지 더해지며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화성 송산포도축제는 해풍을 맞고 자란 전국 최고로 맛있는 포도를 맛볼 수 있는 축제이면서 포도 밟기와 포도 따기 등 다채로운 행사도 즐기며 가족, 연인이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 축제입니다. 이번 주말 낙조가 아름다운 궁평항에서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달콤한 송산 포도도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 어제 창문을 열어놓고 잤는데 이제는 추워요. 네 맞아요. 비가 내리면서 확실히 뭐 공기 좀 선선해졌습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일교차도 크게 벌어질 걸로 보여서 건강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